삼성시크릿 새우구리 합류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 6종목 빠르게 알아봅니다.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환농화성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전고체 배터리주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이던스의 부재로 인해서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서 2차전지 쪽 특히나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의 호재성 이슈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인한 그로 인한 수급이 좀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만 원대부터 지금 22,600원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안에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으로 도전을 해보시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목표를 한 22,500원 정도 선으로 목표 잡아두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KMW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쪽을 인수를 한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뉴스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좀 오늘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5G 섹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노키아 모바일 쪽을 인수를 한다라는 게 공식화된다고 한다면 그때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뭔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뭐 주가 자체는 계속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점 그러면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의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주는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요즘에 딥페이크 관련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많은데요. 뭐 이 종목도 사실 8월에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정말 시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외부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좀 약간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뭔가 대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보안주들의 시세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좀 상한가 이후에 뭐 하루에 변동폭 자체가 2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꼭 주의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짧게 대응하시면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수익을 챙길 만한 그런 수급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HK이노웨일입니다. HK이노웨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뭐 알테오젠 뭐 계속 다 좋은데 어쨌든 K캡이라고 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과거의 고점,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한다면 가격적으로는 좀 괜찮고 특히나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 K캡에 대한 그런 가식화가 된다고 한다면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퍼스트 디센던트로 인해서 잘 나가다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제 시즌1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 그리고 엄청나게 좀 별로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러한 게임 커뮤니티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최근에는 게임 리뷰를 하는 스트리머들,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너무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물론 이 넥슨 게임즈가 지금 하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뭐 단기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빠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발 매수를 노려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 FT인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지금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그리고 투자금을 확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이 8월 5일날 저점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려움을 뭐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2차 전지보다는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4월 달에 8,190원을 터치를 한 다음에 거의 5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했던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매출 그리고 워낙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재무지표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종을 두 배로 늘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190원 전고점 돌파를 할 경우에는 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함께하신 SP 인베스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는 점상시크릿 본편은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페이크 관련된 종목군들 보안주들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과 지금도 상한가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이즈 작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까지 매기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리 선점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한 진단 시간이 있죠. 미스터 진단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녁 9시에 꼼꼼하게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